이천시의 28일 현재 확진자는 모두 6명. 지난 27일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대구 결혼식에 참석한 이천시 부발은 63세 확진자는 3번으로 25일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확진자는 3번과 백사면 관로공사에 나선 직장 동료입니다. 이들은 숙소와 식당 등을 함께 사용했고 50세와 45세 남성이 지난 27일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의 동선은 주로 부바륵과 백사면입니다. 이보다 먼저 확진자가 된 사람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서울 서초구 확진자입니다. 1번과 함께 장호원읍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61세 동료는 두 번째로, 51세 남성은 4번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2번, 4번 확진자는 자가 격리 중 확진자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상황으로 발열 증상 등은 수시로 보건당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에 동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